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뛰어난데요.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한국의 육아 프로 등이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외국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신의 여가 시간이나 취미 등을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많은 희생을 감내한다는 사실에는 놀라워하죠. 외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독립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뭐든지 알아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삶도 어느 정도 누리는 반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자녀를 이끌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절약하고 희생해서 자식에게 쏟아붓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여가를 포기하고 투잡쓰리잡을 뛰는가 하면 자신들의 노후는 뒤로하고 평생 모아온 돈을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헌신에 외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넘어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역시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가정을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한국의 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고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이런가? 라고 물으며 한국 부모들의 강인한 생활력에 존경을 표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뜨거운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학부모들의 정보력은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부모님의 열정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자녀의 유학길에 따라 나선 한국인 부모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 외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한국 어머니들의 정보력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요. 한인 어머니들은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다른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유명 스타들이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한인 어머니들과 친해지려고 먼저 접근하는 일도 있었죠. 최근에는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4주 연속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책의 저자인 딸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한 채 미국 아이로 성장해 한국 엄마의 양육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엄마와 문화 충돌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 성장하며 엄마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주름 생겨 어깨 펴고 같은 잔소리를 계속하는 엄마를 미국 아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딸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엄마의 훈육이 괴팍한 게 아니라 한국적이며 정이 가득한 양육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죠. 한편 영국 방송에서 한국 아이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외국과 비교한 영상 역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여진 한국 부모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자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어 성공을 거둬도 여전히 지원을 계속하는 한국 부모들의 모습에 외국인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신기해하고 놀라는 한국 부모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열정이 외국인들을 놀라게 할 만큼 남다른데요. 좋게 보면 관심이 많은 열정적인 부모이지만 나쁘게 보면 극성이라는 외국인들도 있을 정도이죠. 한국의 생활을 체험한 영국 방송에서도 한국 어머니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은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아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것까지 어느 하나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깨우죠. 심지어 대신 양치질을 해주고 옷을 입히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머리를 빗어주는 등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많은 열정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반면 영국의 어머니들은 웬만해선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들과 비교해보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으며 서툴러도 혼자서 옷을 입었죠. 아이가 아직 어려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만큼 시간이 지체될 때도 있었는데요. 영국 어머니들은 그러다 학교 늦을 거야 라고 말해줄 뿐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도와달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외국 어머니들의 육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부모와 외국 부모의 육아법을 비교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못 푸는 문제를 던져주고 한국 부모와 외국 부모의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았다는 전제 조건에 오류가 있긴 했지만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외국 부모들은 대부분 지켜보고 격려해주기만 했고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으로는 한국 부모들이 자신의 여가를 포기하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도 놀라거나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덕분에 생겨난 이미지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와 손흥민 선수, 박세리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의 부모님들이 매 경기를 따라다니고 자녀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죠.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을 당시에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김연아 선수 어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자신의 수기에서 연아는 내 전공이었다. 나는 학창시절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아에 대해 공부했고 연애할 때보다도 뜨겁게 연아에게 헌신했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고 IHT는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보인 것과 같은 자녀에 대한 헌신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거의 강박관념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러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외국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내기 위해 이를 따라하는 외국 부모들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유명 선수들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여가 시간이나 금전 등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외국의 부모 역시도 자녀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만큼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잠도 줄여가며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자신은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아껴 살고 자식들에게는 좋고 비싼 것만 해주는 모습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편 다른 나라의 교육 분위기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한국의 교육열과 누구보다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의 모습에도 신기함과 놀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인들이 유학 가는 곳이나 이주하는 곳에는 자녀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 한국 학부모들로 인해 과외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는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학부모들로 인해 과외가 유행하는 등 교육열이 뜨거워지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 엄마들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유명인들이 먼저 접근하기도 합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샤론 스톤 역시도 한인 학부모들의 고급 교육 정보를 듣기 위해 한국 어머니들과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가기도 했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 한국의 자녀 교육 방법을 급성이라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마음에 존경을 표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